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왕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평화와 찬양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크게 소리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시여,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드린 예배가 종려주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동안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 때문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큰 소리로 환영하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대접을 받는 것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것은 인기를 얻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기가 아니라 오히려 채찍질을 당하고 인기가 아니라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군중들은 평화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깔면서 왕으로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이 며칠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군중들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열렬히 환영을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니 이 군중들은 서로 다른 군중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그룹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다가 순식간에 죄인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모습들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우리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무력으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처형을 패배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진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이 십자가를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 세상의 권력자들은 십자가의 몸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의 몸을 선포할 때 역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에는 하나님도 눈을 감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이 또 그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실패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 십자가의 처형이 선고가 되고 직접 십자가를 주목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잃기까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걸리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주십니다.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아주 적극적으로 맞이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반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라는 것을 지목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목숨을 다시 버리려고 목숨을 내가 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자들의 목숨을 뺏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십자가에 내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묵상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다면 우리도 그 일을 예수님처럼 이 구원의 사건으로 한번 바꾸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을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적극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들이 억울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좀 벅찬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려니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다가올 때 억울하다고 거부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그 일에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들 때 그때 놀랍고 신기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같은 취급을 당하시지만 끝까지 메시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것을 발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양편에 한 사람씩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현하는 다른 두 사람이라는 것은 강도들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다른 두 명이 죄수였다, 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십자가 처형을 받을 만한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강도와 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으로서 사역을 계속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두 강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있던 강도가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이 십자가에서 내려놔라. 내 죄를 용서해라. 그런데 왼편에 있던 강도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듣고 그 왼편의 강도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당연히 벌어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조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자신의 소원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와 있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도 취급을 당하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역을 그대로 흔들리지 않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은 구원의 사역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나쁜 사람이고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누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까? 강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은 침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따르는 강도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보여주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이름표 하나를 써서 붙입니다. 그 이름표는 이렇게 써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이름표를 써서 붙이는 빌라도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도 빌라도는 마음이 편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보니까 예수님 죄가 없으신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처형한다는 것이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로마법에 근거하는 그런 처형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로마법에는 가이사 왕 외에는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형한다 하는 표시로 유대인의 왕 명패를 붙여서 써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의 심기가 좀 불편해서 기자들이 따집니다. 그 명패를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나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다 하고 써라 따집니다. 유대인의 왕과 나는 유대인의 왕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자신이 써야 할 것을 썼다 라고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의 부탁을 저는 여기서 구원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올 인류의 왕이 되시는 선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표현된 것처럼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현장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가 읽을 수 있도록 그 이름패를 아람어로서, 라틴어로서, 또 그리스어로 썼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 세 가지 언어는 아람어, 라틴어, 그리스어는 온 세상을 대표하는 언어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선포하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써주는 그 명패를 보면서 그를 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고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구원의 역사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미 예언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간단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는 것으로 끝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했던 그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속옷을 가지려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속옷은 통으로 짠 옷이라 찢으면 사용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속옷을 가져갈 사람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아마도 옷을 나는 속옷을 갖고 제비를 뽑는 것 그냥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스스로 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냥 보기에는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그런데 십자가의 현장에서 소금마저 빼앗기는 것을 지켜보는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시편의 말씀을 떠올랐습니다. 시편 22편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불러서서 내 거룩을 알고 내 속옷을 벗어져 죄를 복수한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일어난 아주 작은 일, 우연인 것처럼 일어난 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십자가의 주변에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을 보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이루어진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니까 군인들은 어디서 준비했는지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상황도 사실은 시편에서 이미 예언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69편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내 음식에 쓴 것을 넣었으며 내가 목마른 이에 신포도주를 넣었습니다.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으로 가져간 이 군인들의 모습 이미 말씀을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포도주를 맛보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 예언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그대로 끝까지 잘 순종하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는 끝까지 다 순종하였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고자 하셨던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사명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면서 다 이루었다고 고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에 절절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고역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남은 하늘 받으기에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감하게 심사하신 하나님의 손을 심사하십니다. 예수님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세야 사역에 철저한 십자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이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 십자가의 사역,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셨던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고 모세 우리 죄를 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소서. 우리가 더러워서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악을 내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치유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 이제 좀 더 진지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에 대해서 더욱 책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가만히 생각해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세 종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종류는 이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만 늘 실수를 저지릅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을 조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왼편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한 강도의 십자가였죠. 두 번째 십자가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어느 순간에 죽을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허무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그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오른편에 서 있었던 오른편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오른쪽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류의 십자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십자가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는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을 살려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 등에 지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능력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험한 이 세상에 대해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그 순간은 늘 주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구원을 선포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